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별감찰관마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병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왔는데요. 하지만 우 수석은 그간 민정수석의 파워로 감찰 자체를 무력화시켜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민정수석은 검찰, 경찰, 국정원, 국세청,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활동 방향을 통제하는 자리입니다.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경찰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나 있을까요?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봐야 다를 바가 없다는 거. 검찰을 이미 우병우 라인이 꽉 잡고 있고, 게다가 청와대는 벌써부터 우병우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. 뭐 전 국민이 다 알도록 온갖 비리란 비리를 다 저지른 일을 권력의 최고 중심부에 두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 하는 거라면 앞으로 국민들 앞에 감히 사법정이라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던가 이런 거짓말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